게 아니라 아예 가드를 합동해서 가드를 두더라도 거기서 진짜 효도르처럼 때리든가 아니면 다시 이렇게 세워서서는 압박해서 치든가 또 비슷한 펀치로 말이죠. 무언가 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선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신이 생각한 승부를 만들기 위한 네. 과정에 매진이라는 모습인데요. 자,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 기계가 꺾이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키드인데요. 근데 몸은 겁이 납니다. 이럴 때는 자신은 그래 진짜 세컨하고 얘기하고 물 한번 아까 이 세컨이 찬물 한번 쫙 끼얹어주지 않았습니까? 정신도 퍼뜩 나고 그래 이대로 쓰러질 수 없다 들어가야 된다 마음은 있는데 아까 그 펀치를 맞췄던 상대 움직임을 보고 짧은 펀치가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굳습니다. 들어가기가 힘들어지고요. 네. 자, 로우킥이 라이트 카운트 내봤던 하네하라 마사노리. 그게 격투기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복싱에서도 막 25전 25KO를 하던 사람들이 펀쳐들이 한번 KO 당한 다음에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때려보던 사람들이 맞아보니까 힘든 거예요. 진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키드도 사실은 잠비디스에게 KO 당한 이후부터 그 트라우마를 계속 겪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천재희 선수가 아주 복습 한번 제대로 시켜줬죠. 그렇습니다. 불에 한번 기를 한번 부어줬고요. 네. 자, 구역을 활용한 동작은 많아졌습니다만 네.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키드 선수. 카네아라는 그런 점을 좀 뚫고 계속해서 들어가줄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조금 더 과감히 공격해도 괜찮습니다. 이 카네아라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신중합니다. 카네아라 키드에 역시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경기하는 거죠. 지금도 키드가 위험했던 겁니다. 지금 다시 표정을 바로하고 나옵니다만 키드가 위험했던 거예요. 자, 카네아라 얻으면 지금 카네아라의 주먹이 100% 정탄 아닐지라도 들어가거든요. 더 과감하게 들어가주면 키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선제 공격 해보고 싶습니다만 키드 잘 안 나오죠.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읽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어려워졌고요. 네. 들어가다가 또 니킥이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 숨겨주고 있는 자, 라이트 카운터 하네하라. 카운터 간만에 냈습니다만 가네아라도 왜 안 맞냐면요 한 대 때리고 더 때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대 때리려고 던지는 주먹마저도 폭파로 체중을 확 쳐서 보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치는 주먹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고 그 다음에 스웨이하기가 편한 겁니다. 키드의 카운터를 계속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키드가 자, 레프트 잽 보내죠. 키드가 저렇게 되면 더 힘들어지고요. 아, 선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급증이 있는 사람은 힘들겠네요. 멜빈 있죠, 멜빈. 네. 굉장히 중급증이 있는 사람인데요. 아, 카네아라 마사노리 선수 너무나 침착합니다. 네. 약간 좀 과감성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자, 키드가 계속 들어가려 합니다만 거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리치차 때문이죠. 아, 킥도 닿지 않고 키드. 키드의 카운터를 두려워하는지 로스트 잽을 내고 바로 또 뒤로 돌아갔던 카네아라 마사노리. 자, 페이크 모션을 많이 주고 있는 카네아라 마사노리 많이 얼르고 있습니다. 얼르면서 들어가려. 맞고 뒤로 싸웁니다. 자, 네. 다시 스탠딩 니키. 자, 놀고 있는 키드. 자, 니키 연타 들어갑니다. 네. 키드의 반격. 자, 아,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에 1분도 안 남은 시각에 시간 남겨놓고 그대로 반격을 허용을 합니다. 카네아라 다시 스탠딩이 되겠죠? 센다, 센다. 자,
이렇게 되면 3라운드의 이미지가 확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카네라가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러면. 어, 좋습니다. 자, 럭키 또 성공을 시키는 킥. 네. 아, 라이트 럭키. 아, 이번에 반격. 괜찮다고 자, 합니다. 정말 괜찮은 건지는 본인만 압니다, 진짜. 어, 미드 킥. 아, 공이 울리면서 여기서 종종. 아, 치열한 대결이었는데요. 자, 야마토 키드 노리유후미 선수와 아, 10cm의 신장차가 나는 카네하라 마사노리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아, 생고쿠와 드림의 대결 스코어 3대3인 가운데 이제 판정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쪽 단체가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키드 선수가 하나 벌렸고요. 자, 하지만 아, 이 그림 같은 기술이죠. 카네하라 선수 리치가 긴 카네하라 선수의 나와 있는 앞손, 저게 참 성가시지 않습니까? 순간 저거 탁 이 자기의 앞손으로 끌어내리고 아, 뒷손으로 공격. 아, 좋은 움직임이었어요, 키드 선수. 판정이 나올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판정의 1번은 KO 서미션을 노렸던 자세가 1번입니다. 누구에게 줄지요? 자치 아다치 카네하라. 카네하라의 한 표. 자치 마토 카네하라. 자치 마토.